다음으로는 세 번째 바운티 퍼머션인 스트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문헌에 따르면 3번하고 제가 보기에는 4번, 5번이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저 같은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이제 bone deformation and strain에 살펴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크로한 세상에서 또 마이크로 세상에서 나노 세상에서의 이 스트레인은 어떻게 도대체 작용을 해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bone deformation과 strain에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변형도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변형도 스트레인 이것은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데 보면 엡실론은 L0분의 델타 L이다 이런 얘기다. 이런 것만 하면 머리 복잡해지죠. 저도 뭐 이름도 식이 써 있어 뭐 이러면서 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길이 랭스니까 원래 길이 L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런 차이로구만요. 가만히 들어보면 델타 L이니까 델타 L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L이 있을 때 얼마나 변형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위키백과에서 살펴보면요. 변형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변형도. 이 변형도라는 거는 변형도 또는 변형률은 뭐 하여튼 응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료 기하학적 변형을 나타낸다. 그래서 변형도는 형태나 크기의 변형을 의미한다.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엡실론은 L0분의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변했느냐. 델타 L. 원래 길이가 L이 있으면 원래 길이 L이 있으면 랭스 랭스에서 얼마만큼 변했나 델타 L이죠. 델타 L.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변형도는 무차원의 값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변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다른 문헌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개념인데 하여튼 이 문헌에서는 이 변형도 스트레인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의 서브 파트인 그 마크로 세상에서의 마크로 세상에서의 스트레인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그 마크로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뭐 얼마나 뼈가 휘겠어요. 뭐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뼈가 막 휘고 이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최대의 스트레인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변형도가 일어나는가 하고 했더니 2000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가 일어난다고 그러네요. 2000 마이크로 엡실론이니까 이거 뭐 03개를 떼어버리면 뭐 미리 엡실론이 되겠고 미리 엡실론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2 미리 엡실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0.002 그러니까 1일 때 0.002 정도 변한다. 이게 맞겠죠. 미리니까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렇다면 1미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미터라고 그러면 여기다 3이 가니까 2미리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뼈가 1미터짜리 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2미리 정도 1000분의 2, 500분의 1 정도는 휘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마크로하게 진짜 뼈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위에서 아무리 해봤자 2mm 정도 휘는 그러니까 2000mm 엡실론 아니죠 2mm 엡실론 또는 2000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가 마크로한 세상에서는 관찰된다. 최대로 해봤자 이 정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크로는 요거밖에 설명이 별로 없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마이크로에 가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에서는 요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2000 뭐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 변형률이 일어난다. 변형이 일어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기는 다 이제 마이크로로 왔습니다. 마이크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셀 레벨이죠. 마이크로니까 셀이 보이고 이런 레벨 셀 페리셀룰라 또는 셀 페리셀룰라 레벨에서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입니다 지금은.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때 이제 좀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관찰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비트로에서 실험실에서 이제 셀을 컬처를 하면서 보면
이렇게 셀 오스테오 블라스트죠. 오스테오 사이트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최소 어느 정도냐면은 한 만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가 들어와줘야 스테인이 가해져야 셀이 그때서야 느끼더라 이거죠. 이 정도 되니까, 야, 이거 좀 간지럽지만, 야, 힘들어왔구나. 로드 들어왔구나. 이거 좀 변형됐구나. 그래서 요 안에 있던 셀이, 결국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사이트가, 어허, 이러면 내가 뭔가 작업을 시작을 해야지. 이쪽으로 로드가 오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로에서, 인비트로, 인비브가 아니라 비트로에서 실험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체, 저기, 외부에서 실험을 해보면, 만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거시적으로 아무리 봐도 2000 마이크로 엡실론 정도다. 최대치가. 그런데 셀이 느끼는 거를 만 정도에서 느끼더라 이거죠. 최소한에. 아유, 간지러워. 이거 힘도 아니야. 이 정도로 느끼는데, 가장 최소한에 느끼는데, 그러니까 만 정도더라. 만 마이크로 엡실론. 그렇다면 여기만 봐도 한 5배 차이가 나죠.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역설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라독스라고 불러왔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나가면 올소독스란 말도 있잖아요. 올소독스. 아주 바르다, 바를 정자가 되겠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뭐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파라독스다, 말이 안 되는 거다, 역설적인 거다. 그 반대 얘기는 올소독스가 되겠고.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5배는 증폭이 되는 거네. 증폭을 시켜줘야 이 셀이 느끼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거시적으로 마크로 세상에서 해봤자 기껏해야 2000 마이크로 엡실론이던데, 아니, 이 셀이 느끼기 위해서는, 셀이 감지하기 위해, 센세이션 하기 위해서 만 정도의 변형률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셀은 만에서 느끼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안에서 뭔가 증폭이 일어났다. 그게 말이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정리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에서 한만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최소한 한 10배 정도. 아까는 5배였지만, 넉넉 잡고 한 10배 정도의 어떤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냐. 꼭 우리 소리를 증폭해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마이크 스피커로 말하듯이 앰프 같은처럼 뭔가 이렇게, 아니 아까 그랬잖아 2000이었잖아 분명히 마크로가 관찰했는데, 여기서는 셀이 느끼는 거 아니면 만 최소한 만 이상이 되어야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만 이상이 되어야. 오호, 그렇다면 뭔가 이거 누군가 증폭시켜줬다, 앰프처럼. 앰프, 우리 옛날에 뭐 전축이라는 앰프 있었죠. 야, 그걸 어떻게 증폭시켰는데? 오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시스템. 아니, 그럼 변형률을 갖다가 변형도를 증폭하는 장치가 있다는 거야. 전축처럼 우리 몸에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요 얘기를 이렇게 제가 솔솔 말씀드릴 테니까 하다 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말이 되고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아까 저번 슬라이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라쿠나에 가서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가 되고, 이 말도 역설적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기가 만들어놨어. 자기가 이렇게 둘레에 자기가 만든 제품들로 싹 쌓여 있는 거지. 혹자들 말에 대로 뒤집어서 얘기해서 이 구멍 안에 가서 셀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 됐다. 이건 좀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설적이라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을 라쿠나라고 그러고, 셀 바디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들어있는 저부도 좁다라는 관을 보고 카나리큘러스, 복수형으로 카나리큘라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럼 거기서도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셀 프로세스다, 이 부분이죠. 셀 프로세스, 이게 요셀 프로세스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이게 라쿠나고 이건 본이죠. 이건 본이고, 그러니까 셀하고 자기가 만들어진 본하고 이런 공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페리셀룰라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는 액체가 흐른다 이거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흐르간다.
정말 흘러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요 안에도 뭔가 채워져 있다. 그죠? 아주 빈 공간은 아니다. 아주 빈 공간은 아니다. 예? 이게 뭐, 페리셀룰라 매트리스, PCM. 이거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물질로, 프로테오글리칸. 이 프로테오글리칸, 뭐, 글루코스 아미노글리칸, 뭐, 펩타이드 글리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언젠가 그것도 한번 다시 정리한 시간 한번 가져와 봤으면 해요. 그 옛날에 정말 이해도 못하고서 그냥 외우긴 하고 시험만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훵 뚫린 공간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액체가 막 함부로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 안에도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한다. 매트릭스가 있어서 프로테오글리칸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거고. 또 이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간격은 중간중간에 이 셀 프로세스가, 공중에 매달려 있게, 공중에 매달린다라기보다는 이 캐널, 카네리클라 본 월하고 거기에서 딱 정확한 위치에 여기서도 끈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맨 것처럼 그래서 딱 요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지션을 해주는 이렇게 끈이 매여져 있다 이런 끈들이 이런 끈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트랜스버스 테더링 엘리먼트 테더링 엘리먼트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이쪽 변으로 이것도 셀인데 셀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버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혈액 공급이 있어야 될 거고 뭐 이제 그래서 뉴트리언트 공급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옥시전 공급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도 웨이스트를 버려야 되고 자기가 만들어준 셀 웨이스트를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통로를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얼마나 작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78나노메터입니다. 깃거래가 아무리 넓어봤자 1마이크로 미만이라고 그래요. 마이크로메터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좁은 구멍이 우리가 120mmHg의 혈압으로 이 좁은 구멍에 이 물을 흘려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흘려줄 수가 있느냐 이 혈압만으로. 될까요? 이 좁은 구멍에. 만약에 됐다, 사실은 안 된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 구멍으로 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구멍으로 흘러가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무지막지한 압력을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좁은 구멍이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뭐 주사기가 이렇게 있다. 주사기 뒤에서 주사 액체를 이렇게 주입하죠. 여기가 바늘이 있는데 바늘을 굵은 바늘을 쓰면 어떻습니까? 슝하니 나가죠. 근데 가늘 바늘을 쓰면 벌써 손에서부터 압력이 느껴지잖아요. 대신에 그 바늘 주사기 끝에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게 돼요. 엄청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 같은 면적당 받는 압력은 동일하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오늘날에 있어서 유압기계. 유압기계의 기본 원리가 되죠. 아니, 그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거. 아, 포크레인이라 아니랍니다. 포크레인은 회사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포크레인이라고 부른데, 포크레인이라 부르면 안 되고, 익스카베이터라고 불러야 되죠. 원래 명칭은. 그걸 익스카베이터를 만들어낸 회사 이름이 포크레인이어서 전부 다 그냥 포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익스카베이터. 이 땅을 판다. 굴삭기라는 뜻이죠. 하여튼 그 포크레인이라고 보고, 아니, 포크레인이야. 다시 익스카베이터. 익스카베이터를 보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좀 무지막지한 힘이 저렇게 나오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그래요? 사람들한테 뭐, 그 유압 때문에 그래. 유압기계라서. 아니, 기름 위에서 무슨 힘이 저렇게 나오나. 근데 안 그래요. 거기다가 기름을 안 넣고요. 그 사이 관에다가 물을 넣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을 넣어도. 왜? 가장 중요한 원리. 액체는 압축되지 않거든요. 액체는 압축되지 않습니다. 기체는 압축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LPG나 이런 것처럼 압축해서 쓰죠. 부탄 가스는. 액체는 절대 압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받는 힘과 좁은 면적에서 받는 힘의 차이에 대해서 압력은 동일하게 오기 때문에 대신에 빌라스티나 이런 게 더 세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좁은 구멍으로 흘러다니는 물은 아까 좁은 주사기에서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 엄청난 힘을 갖고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해박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있고 결국 라쿠나, 카나리 굴라이, 또 무슨 오스테온단이 또 중간중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지만 오스테온이라고 해서 맨날 원주용으로 된건 아니에요. 일부는 또 립적정되고 한쪽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카나리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구멍이 좁기도 하고 복잡하고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스트레인 컨센트레이터로서 역할을 한다. 스트레인 컨센트레이터로 역할을 한다. 좀 써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기네요. 자, 그렇게 되면으로 인해서 이 좁은 구멍을 흘러가는 이런 거에서는 이 스트레인이 아주 증폭이 되는 효과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스트레인 앰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돼서 이 트랜스버스 테더링 엘리멘트를 지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셰어 스트레스가 일어나겠죠. 셰어 스트레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페니실린 매트릭스가 차있기 때문에, 이또좀 뻑뻑한 구멍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점점점 스트레스는 증폭이 될 것이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셀프로세스를 매달아놓는 듯한 트랜스버스 테더링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이걸 특히 지나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쑥 끌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테더링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던 게 옆으로 붕하니 끌려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게 끌려가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한번 보게 되면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압력이, 이런,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가더라. 이제 IFF, 인터스티셜 플로우가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압력이 더 세지고 좁은 구멍을 통과할 때이 테더링 엘리먼트를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테더링 엘리먼트를 끌어올리게 된다. 마치 우리가 뭐, 옛날에 그 고무 풍선 휴 부는 것처럼 그 막대기 고무 풍선 있잖아요. 휴 부르면 부풀어오는 것처럼 이게 끌어올라가고 요거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셀 플러스 셀 멤브레인이죠. 셀 멤브레인을 다시 같이 끌어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같이 끌고 올라가더라. 같이 끌고 올라가더라 하면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셀 프로세스 내에서는 셀 프로세스가 자기가 일정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센트럴 액틴 필라멘트라고 그러는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액틴 필라멘트 그러니까 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셀도 자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실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옆에 테더링 엘리먼트가 끌고 올라가니까 멤브레인이 확장이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런 그 안에 있던 액티 필라멘트까지 끌어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셀 프로세스가 붕 정도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게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셀들은 압력이 왔구나, 로드가 왔구나, 스트레인이 걸리는구나 하는 거를 센싱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센싱을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플루이드가 좀더센 플루이드가 오더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테더링 엘리먼트를 휘어지고 이 부분은 끌어올려 드는 것 같은. 그래서 다음 잠시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IFF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트랜스버스 테더링 엘리먼트가 끌려 올라가고 이 부분에 가서는 이제 셀 프로세스 멤브레인하고 이 부분이 테더링 엘리먼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셀 프로세스의 멤브레인을 끌어올리는 듯한 효과가 일어나고 이 안에는 센트럴 액틴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액틴 필라멘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셀 바디가 아니라 프로세스 셀의 몸뚱이가 몸이 이렇게 부푸는 듯한 오호, 나 몸이 뚱뚱해지는 것 같아. 나 뭔가 부풀어졌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뭐, 대단한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이렇게 부푸는 듯한 효과를 보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플루이드 플로우가 진행하게 되면, 테더링 엘리먼트를 끌어올리게 되고, 그렇죠? 끌어올리게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플루이드가 흘러가게 되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가 흘러가게 되면, 이걸 끌어올리는 듯한.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그렇게 되면, 셀 프로세스가 마치 확장된 듯한, 인나지된 듯한 이런 느낌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떻습니까? 액틴 필라멘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잡아 끌어올려지게 되고, 이때 셀은, 아, 나 몸이 뚱뚱해졌어. 저쪽에가 내가 늘어나고 있어. 라는 걸 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이 문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대개의 경우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리셀룰라 스페이스에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플로우는 어떻게 보면, 원인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IFF. IFF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결국 이거는 인트라메들러리 프레셔라는 거죠. IMF. IMP죠. IMF로 잡고 있어요. 인트라메들러리 프레셔. 적어볼까요? 인트라 메들러리 프레셔. 그러면 이 인트라메들러리 프레셔라는 게 뭐냐? 이게 뭐죠? 아, 결국은 본이 로딩을 받게 되면서 이 안에 메둘라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질 부분에서 압력을 받게 되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아까 말한 주사기처럼 그 부분의 힘에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좀 유사한 얘기가 포로일레스틱 디포메이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로일레스틱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포로라는 건 구멍이란 뜻이고요. 일레스틱하다, 탄성적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거 아까 주사기하고도 똑같은 얘기고, 유압 그 기계, 뭐 파스칼의 원리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펀지가 막 비누 거품을 묶고, 뭐 물 거품을 물고 있어도 좋고요. 이거 손으로 꽉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튀어나오겠죠? 쭉. 그렇죠?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이라고 치면, 이게 본이다. 본이라고 하면 본이 로딩을 받아서 꽉 짜여졌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물기는 쭉 하고 날아가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이걸 본이라고 하면, 이 스펀지를 본이라고 하면, 아, 여기서 나 로딩 받았어. 아, 힘들어. 무거운 힘이 들어와. 어떻게 나 포스가 들어왔어. 그럼 이게 아무래도 변형이 일어날 것이고, 제일 먼저 이게 찌그러지기 전에, 이게 깨지기 전에 안에 있는 물기부터 바깥으로 쭉 쏘게 될 것이다. 쭉 쏘는 거. 이게 바로 포로 일레스틱 이펙트고, 이게 바로 인트라메들라리 프레셔라는 걸 나타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인트라메들러리 프레셔는 결국은 여기 라쿠나 카나리클러의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는 가장 더 좁은 공간을 집어가게 되면서 스트레인이 앰플리케이션 되고, 으악, 정말 미치겠어. 너무 괴로워라고. 그래서 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스트레인을 앰플리케이션 효과를 나타내게 되더라. 그래서 이 고압의 물이 흘러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기 테더링 엘리멘트들을 테드링 엘리멘트를 이렇게 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셀 멤브레인은 당겨 올라가게 되고, 멤브레인, 프로세스의 멤브레인에 따르고, 그러니까 센트럴 액틴 필라멘트도 여기도 끌려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인나지 되는 듯. 나 몸이 뚱뚱해졌어. 나 몸이 끌려가고 있어. 지금, 나 내 몸 끌려간다. 셀이 이러겠죠. 야, 이거 왜 이래, 왜. 아, 바깥에가 너무 빨리 흘러가요. 지금. 그래, 나 지금 잡아당겨지고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셀이 하는 일, 프로틴 만드는 거죠. 결국은 콜라겐 만드는 거죠. 여기다가 콜라겐 만들고 H에 더 싸. 이걸로는 안 되겠대.